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8월 5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한기상 말씀인데요 열한기상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잔잔한 뭐 아무 소리 아무 반주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귀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41세의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경배받으실 곳으로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조상들보다 여호와를 더 노하게 하였다. 그들도 역시 높은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돌기둥의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으며, 또그 땅의 우상 신전에는 남창들이 득실거렸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습성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였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 궁중 경비병들에게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다시 경비실로 가져왔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죽어 다윗 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예, 어, 어제 이어서 열왕기상 1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금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여러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어,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뭐라 고 그럴까요? 어, 그 나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 분열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에, 두 개의 이제 나라가 생겨서 그두 개의 나라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 각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설명들을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왕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나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 르호보암 왕은 음 남쪽. 유다 우리가 흔히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남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 열두 이제 민족 그러니까 열두 부족 중에 두 부족이 남아서 이 르호보암 왕 남유다에 남아서 그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고 나머지 이제 열 개의 민족들은 북쪽으로 이제 북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을 따르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41세에 왕위에 오른 이 르호보암 왕은 1 7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에, 족족을 남기게 됩니다 어, 뭐라 그럴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포로 시기를 끝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거쳐 좀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또그 시기를 이제 잘 거쳐서 영적으로 재건하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또 분열이 일어나서 그 민족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그 분열이 생긴 그 반쪽. 그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그 시기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암몬 어, 사람이었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아마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암몬 사람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성전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주변에 여러 가지 병폐와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17년을 통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뿐만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도 아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때도 가끔가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확실하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분명히 듣고 보고 했음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게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렇게 되게 된이 결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 이방인이었던 안먼 사람이었던 그 솔로몬의 아내였던 나아마에게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십일 절 말씀에도.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삼십일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쓴 사람이 이렇게 된 경위의 가장 근본적인 건 이렇게 이방인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아마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크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많은 건 그거였습니다. 어떤 이제 상황들이 생겼을 때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어이 상황들이 생기게 된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주변이 어지럽혀져 있고 어 지저분하게 된건 내가 한게 아니라 어 형이 했고 누나가 했고 동생이 했고 오빠가 했고 뭐 이런 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똑같이 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상황에 그 지분이 따진다면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책임을 그렇게 그 전가시키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습,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이렇게. 남유다의 잘못이 된 것이 이 암몬 사람의 어머니, 암몬 그러니까 이방인의 엄 엄마였던 이 나마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아, 100% 그럴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암몬 사람을 부인으로 취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습관을 들여놓지 않았다면, 어,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이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 들여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따르는 에,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 묵상하는 게 에,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 저의 아이들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주변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나 스스로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망 들을 것, 또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잘못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 시선과 그리고 내 마음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이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내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주변의 것을 살피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어,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렇게 변명할 거리를 먼저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걸 찾기보다는, 그런 걸 먼저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어,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하는 여러분들도. 에, 그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 그런 생각으로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벌어지는 그런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어, 부족한 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먼저 생각해보는 에,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자신에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을 내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그런 용기있는 자또그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이 말씀 속에 음, 이렇게 상황이 생겨 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도 그러하진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음,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게부터 잘못을 돌아보는 모습부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 자신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